친절해서 좋아요. 못 배우는 악기도 배울 수 있어요. 친구들이 친절해서 좋아요. 깔끔하고 좋고 선생님도 예뻐요. 저희 남편이랑 놀러오세요. 자랑이 가득한 초대장을 보내온 곳은 바로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방축 지역 아동센터입니다.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로 가득한 이 센터에는 49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.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아이들의 즐거운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초대를 받고 찾아간 방축 지역 아동센터. 그런데 수업 전 선생님과 아이들이 센터 아래층에 있는 상가를 찾아갑니다. 좀 시끄럽긴 한데 뭐 아이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위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도 이해합니다. 그냥 걱정하지 말고. 아, 감사해요. 자, 인사드리고 가자. 안녕히 계세요. 잘가. 이제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제 체육 활동 같은 거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밑에 상가 분들이 좀 불편하신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아이들하고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내려왔어요. 수업 전 책걸상을 정리하는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. 오늘은 고학년을 위한 호신술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. 무술 유단자 선생님이 지도하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. 자, 배에다 손 대. 이렇게 발모아. 인사. 바로. 하나.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나 시간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호신술 수업은 인기 만점입니다. 운동을 좋아하지 않던 여자아이들도 곧잘 따라하는데요. 격파나 발차기랑 그런 거 하는 게 더 재밌어요.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게 기뻐서 기분이 좋아요. 아이들의 체력에 따라 실력 차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. 뒤처진 아이에겐 격려와 응원이 뒤따르니 모두가 즐거운 시간입니다. 소극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을 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알았죠? 꿈을 쓰는 거예요. 자기 이름하고. 예? 체력과 함께 자신감까지 쏙쏙 자라는 아이들. 선생님이 나눠준 송판에 자신의 꿈을 적어갑니다.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? 이거 깨래! 딱딱한 송판을 잘 깰 수 있을까요? 격파 준비 한번 기합을 해봅니다. 격파 준비! 씩씩하게 성공! 망설이는 아이 하나 없이 모두가 격파 성공! 수업을 하며 달라진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다. 호신술 수업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? 너무 좋아요. 좋아? 네. 뭐가 좋아? 이거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성격이 활발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. 힘도 빼지고 제가 원래 내성적 편인데 조금 더 많이 탔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. 센터에서 이렇게 체육 수업을 시작한 데는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는데요.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용해요. 그 교실을 들여다보면 학습을 하는 해서 조용한가 보면 각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냐고 조용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떻게 아이들이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을 하게 된 거거든요.